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하셨네요. 네. 근데 보니까 결혼도 얼마 생활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하셨네. 네, 맞습니다. 이혼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대주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집안, 그러니까 이제 집안,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집안이라는 표현이 또 맞는데 조상 간의 합의도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다. 절대. 근데 자손도 있는데. 아기가 있네요. 아기가 있고. 근데 이혼하는 가정에서도 많이 속시끄러고. 근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남자한테서 본인 자식이 말고, 뭐 이혼했으니까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남자한테서 본인 자식 말고 다른 자식이 또 보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여요. 네, 맞아요. 이 뭐예요? 왜 이렇지? 남편한테 숨겨진 내연녀가 있었는데, 예. 그 내연녀가 거기 한테도 애기가 있고, 저한테도 똑같이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바람을 계속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분이 계속 바람을 피웠고, 근데 이제 본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 내연녀도 바람 피운 여자도 임신을 했다고요? 미친놈이네요. 완전 돌았네.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애가 제가 보이는 거는, 애가 보인다는 거는, 애가 태어나서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 내연녀 애를 낳은 거예요? 네네. 내연녀도 애를 낳고, 저도 출산을 하고. 와. 그래갖고요. 그 이제 거기 이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 시댁에다가? 시어머니한테. 아, 내연녀한테 우리 남편이 숨겨진 여자가 있고, 이제 출산해서 이제 아이까지 있는 상태를 알고 나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는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네가 못나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나가서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엄마가? 네, 근데 같은 여자로서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나는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선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제 아들을, 저는 아들을 낳고 그 여자는 딸을 낳았으니까 제 아들의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아, 아를 주고 가라? 네. 할 맛이 완전 돌았네, 돌았어. 뭐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법적으로 해도요, 양육권을 이 사람이 갖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미친네, 완전. 아이를 끝까지 안 놓게 되면은, 뺏어가려고 하면은 제가. 아예 안 뺏깁니다, 안 뺏깁니다. 그런 거 안 뺏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안 뺏기고. 뭐 어디 뭐 지금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혼 잘했어요. 이런 사건이 안 터지더라도 이 사람은요, 그냥 남자, 이 사람은 그냥 한량 그 자체예요. 한량 그 자체. 바람을 죽는 그날까지 계속 필 거예요. 본인도 어디 딴 데 가면 귀한 집 자식이고 딸이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래 이야기하면 되나? 미친 할머니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이값 대접을 받으려면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요, 본인 애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사주가 이 남편보다 훨씬 좋고 금주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애 잘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본인한테 희망 고문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제가 거짓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보이는 대로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와, 집구석 엉망으로 만들어 보고 나오지. 그거 어째 참았어요. 머리털라도 잡고 싶은데. 예. 네. 성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네. 같이 가서 잡아주실래요? 참. 야, 아직까지 이런 게 있구나. 참 미쳤네, 미치서 완전히. 그럼 제가 앞으로도 뭐 재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제가 대부분 보면 한 번 이혼하신 분들은 네. 재혼 굳이 할 필요 있어요 라고도 얘기하는데 본인은 결혼의 운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셔서 얼마든지 안 헤어지고 살 이부종사는 할 수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잘 삽니다. 괜찮아요. 사주가 좋아요. 사주가 좋고 너무 인연 아닌 사람을 인연을 만들고 이렇게 했고 좀 섣부른 결혼이라는 게 섣부른 감이 있었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는 집구석하고는 이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예? 네? 아시겠죠?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